야, 진짜 학력고가 안 고치냐, 진짜로? 학력고가 안 고치냐, 진짜로? 아이씨, 이거 난리가 났다. 진짜야, 뭐하냐, 진짜로? 고친다더니 왜안 고침? 근데 이게 웃긴 게 중3부터 있었던 문제래요. 거기는 이렇게 좀 안, 공론화가 좀안 됐었나? 중3은? 접수된 버그, 흑룡, 백룡, 장식 장착 상태 일시적 트리 이탈 현상. 흑룡, 백룡 전용 장식 장착 후 주행 시 특정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트랙을 이탈하는 현상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해당 현장에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꼼꼼히 추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킹받아. 이제 히페리온 3이라면 나오는데 이제서야 이거를 고친다는 게 너무 짜증나요. 진짜 지금까지 흑룡탄 사람들한테 솔직히 이거는 진짜 보상해줘야 돼. 아, 진짜 흑룡 진짜 버그 진짜. 와, 진짜 오늘 몇 번째야? 저 게임 못 해먹겠네 진짜로. 아, 적당히 해야지 진짜. 아, 내가 왜 이런 옷가를, 이거 돈 15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왜 이런 옷가를 당해야 되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개빡치네?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열받았어, 지금. 이제 히페리온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상당히, 이거 현타가 오거든요? 버그가 중스톱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진짜 몰랐을까? 지금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 들거든요? 나이스. 21일에 올라온 글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버그를 처음 안게 카트가 7월 6일에 출시했잖아요. 이 흑룡이.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다음 랭킹전 하면서 그걸 당한 거야, 바로. 그래가지고 이게 버그인 게 확실하니까 이거를 쇼츠를 올렸었어요. 쇼츠를 올려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 신고도 하고 뭐도 하고 했었는데, 어? 당장 7월에 공지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8월 21일에 공지를 올리면서 고쳤다는 말도 아니고 꼼꼼히 수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대. 너무 킹받아.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흑룡 버그를 드디어 고쳤다고 합니다. 여기 공지에 보면은 수정 작업이 완료되어 8월 30일 수요일 시즌 21 업데이트를 완료하시면 정상 적용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제 시즌 21이 오픈되고 히페리온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서야 고쳤다고 합니다. 와, 히페리온을 구매하지 않고 흑룡으로 존버하실 분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이겠네요. 저는 흑룡 정말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흑룡 버그 당했을 때는 사실 금방 고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웃어 넘긴 적도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시즌 20 내내 안 고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진짜 게임에 관심이 없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진짜 이번에 좀 컬업플레이에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별별 버그가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좀 커요, 저한테는. 제가 컬업플 오픈 때부터 한 유저기도 하고 컬업플레이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카라프를 정말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게임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도 고쳐졌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